70년 전통의 마크대로 해태 연양갱. 설국열차에서 나온 이야기. 전 오타도 안 내는데 왜. 아니, 다른 시청자를 너무 좀 디스하는 것 같아가지고. 너무 비방하는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한번 채팅 금지를 한 건데. 네. 좀 서로 고운 말씀 하죠. 아니, 요즘 아프리카 TV가 그런 게 단속이 좀 심해요, 운영자들이. 그래서 역캠들이 야한 방송 못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. 양갱의 흰우유 진짜 맛있는 거 알죠? 흰우유? 근데 이미 아까 두 유를 다 마셔버려가지고 잠깐만. 그 오타보다 맛있어요 한 사람 나갔어. 나갔어. 이미 나갔고. 자, 이거 내가 사실 흰우유를 그냥은 마시면 내가 속이 좀 쓰려요. 좀 위산 역류 식도염이 있어가지고. 그래가지고 이거랑 좀 같이 먹으려고. 팥하다고 나름 빙수. 어우, 붙어있는 것도 먹어야지. 다른 빙수, 나빙. 뭐 아빙아빙도 있잖아, 아이스 빙수. 자, 양갱. 너무 빨았다. 좀 양갱 오래 먹으려고 빨아 먹. 지난번에 내가 의도적이지 않게 바나나를 되게 약게 먹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껴 먹어야지. 남자인 게 아니야. 양갱은 그래도 별로 그렇게 그런 거 없잖아. 좀 뭐냐, 그게 심하지. 심한 거면 그 심한 거는 그게 심하죠. 바나나가 바나나가 심하고. 누가 봐? 뭐 비비비? 빙빙바 이런 거. 이거 남자?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? 그 바나나 먹방도 편집을 할 건데 지금 편집하면서 자막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.
머리 잘라요. 소꿉친구랑도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. 파이어에그 친구가 아니라 소꿉친구인 게 참 좋다고. 그러면 여자 사람? 그리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 자르겠지. 오늘 일요일이니까. 네. 오, 좋겠다. 여자 사람 만나고. 그때서 급사? 뭐지? 이쁜 애임. 한 살 때부터 같이 살아서. 야, 한 살 때부터 같이 샀으면 거의 뭐 인생에 얼마를 같이 산 거야? 잘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? 가족들도 다 알고. 참 이런 친구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불편한 것도 없고. 그러니까 잘해보라니까. 너 서로 너무 잘하니까 좋지 않은 면도 다 알아서. 너 뭔지 알죠? 에휴, 그래. 그래도 서로 그렇게 잘 알면 그런 게 있어. 그 사실 연애는 제일 설레는 사람하고 해야 되지만 결혼은 제일 편한 사람하고 해야 돼. 결혼은 제일 편한 사람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. 형하고 이런 얘기하는 형 첫사랑. 뭐 첫사랑이 어때서. 지금 짝사랑도 지금 만만치 않아. 설마 걔랑 결혼할까 주변 애들을 맨날 엮으려고. 그래도 편성해야지. 근데 그런 소꿉친구가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 꺼낼 때가 있다. 한 우리 서른 얼마까지 서로에게 예, 각자 짝 안 생기면 그냥 우리 서로 돕자. 이런 거 그런 거 있다. 진짜 그런 얘기 있다니까.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. 너무 친구끼리 친해가지고 막 32, 33 막 그럴 때까지 안 생기면 그냥 자기들끼리 결혼하자고. 일종의 동맹을 맺는 거지. 혼인 동맹. 걔는 연애 개방적이고 경험도 많고 전 정반대예요. 걔가 남성스럽고 내가 여성스럽고. 그럼 됐네. 그럼 됐네. 서로 채워줄 수 있네. 야, 바나나 떨어졌을 것 같아. 안 되긴 뭐가 안 돼. 얼레리 꺼 얼레리. 나도 내 스타일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다니까. 결혼은 진짜 제일 편한 친구 같은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. 어쨌든 자, 먹방 양갱 먹방은 녹화 종료.